알았어. 뭐 어쩔 수 없지. 아, 그 얍삽한 웃음 뭐야 갑자기? 누지 TV 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양푼 두 개를 뭐 할 건지 궁금하시죠? 오잉, 요건 뭐죠? 자, 얘들아 모여봐. 뭐예요? 누지 1등, 뚜하 2등. 근데 무슨 일이에요? 3등 왜 안 하나? 3등. 이거는 뭘 준비했어요? 예? 네? 이건 3등. 이거 국밥 먹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국밥이요? 아, 야, 여기다 국밥을 먹어. 오늘은 바로 인형 뽑기 복불복 비빔밥 재료 쟁탈전입니다. 자, 예? 이리 와보세요. 재밌게 먹읍시다. 자, 이게 오늘 저녁은 비빔밥입니다. 엄마 팀 아빠 팀 나눠서 재료를 뽑는데, 재료는 내가 여기다가 미리 잔뜩 써서 넣어놨습니다. 마치 로또 같지 않나요? 정석적인 재료 70%, 그 다음에 이상한 재료 30%가 있습니다. 물론 밥과 고추장까지 다 뽑아야지 먹을 수 있고요. 대신에 밥은 제가 10개를 넣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러면 10개 다 밥 뽑으면 밥만 10개? 아니야, 중복되는 거는 다 주기로 해요. 너무 가혹하게는 하지 마십시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팀을 정해야 되는데요. 내가 5초 줄게. 나한테 올 사람 5. 이거는 운에 맡겨야 되는 거니까. 2, 1, 땡. 좋아, 그러면 너네 셋 팀에. 너네 셋 팀에 아빠 혼자 팀 할게. 아, 우리 세 명이서 팀 해도 돼? 네, 해도 돼. 뭐 어때? 나랑 하기 싫다는데 뭐. 좋았어. 이거는 그러면 엄마, 이거는 아빠 거예요. 몇 번 할까요, 진짜? 네, 7번으로 할게요. 네? 무조건 7번. 7번? 네. 그럼 네. 1라운드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No. 오이는 없어요. 그럼 오이. 우리 먼저 제가 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희는 순서 먼저 정할게요. 네. 건강한 채소예요. 우리 먼저 순서 정할게요. 안 내면 꼴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꼴찌야. 가위바위보. 뚜지가 먼저 뽑아요. 팀. 첫 번째 엄마 팀의 선수는 뚜지입니다. 뚜지 선수 첫 번째입니다. 밥! 일단 밥이 있어야 돼. 밥. 자, 밥을 무조건 뽑아. 아, 이거 너무 못 뽑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걸 잘 뽑아? 아, 잡았고요. 뚜지.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밥. 엄마 주세요. 엄마 열어줄게요. 재료 바로 넣어드릴게요. 오! 뭐야. 맛살이에요. 맛살이요. 잘했어. 자, 갑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 재료가 너무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네. 자, 잡았습니다. 뿅. 우리가 이기겠는데요. 자,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기겠는데요? 자, 아빠 뭐가 났을까? 밥! 자, 뚜빠는 밥이 나왔습니다. 자, 아빠 팀은 밥. 엄마 팀은 맛살인데 제가 좀 고급으로 사왔어요. 스노우 크랩 킹.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비빔밥이 들어가도 맛있을까요? 자, 두 번째 라운드로 가볼게요. 두 번째. 역시 비빔밥은 맛살이죠.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저요. 아. 자, 엄마야. 제가 밥을 뽑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주 그냥 치열한 사투. 잡았습니다. 과연 뭘까요? 과연 뭘까?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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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박. 잡채. 이제 우리는 사실 밥만 이제 뽑으면 야 잡채 김밥 잡채밥이 되거든. 잡채 김밥 인정한다. 가봤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아빠 팀에 혼자, 혼자인 외로운 아빠 뚝바 팀에. 주세요. 자, 주세요. 엄마 까주세요. 뭐예요? 뭔데요? 와 진짜 맛있겠다. 뭐예요? 와 진짜 대박. 와 이거지. 우리 운명인가 봐. 뭔데?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뭔데요? 와, 이거 밥에다 이것만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뭔데요? 어머 이런. 어 왜? 뭐야 뭔데 뭔데? 야 집에 벌써부터 친구이지. 아니, 너무 아니, 좋아서. 야. 예, 아빠는 불닭 소스에다 비벼 먹겠습니다. 불닭 소스 뽑았고요. 와우. 어이없게도. 그다음에 엄마 팀은 아 부럽다. 잡채를 뽑았어요. 엄마가 뭘 뽑으라고 했나요? 밥이요. 밥이요. 엄마 있으면 진짜 잡채 비빔밥이에요. 네, 뽑아주세요.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못 잡을 것 같았는데. 야, 과연. 저 주세요. 엄마 주세요. 자, 자 엄마 열겠습니다. 떨리나요? 받을 것 같아요? 자, 수아 먼저 보여줄게. 자, 뭐라고 써 있어? 아, 봐봐. 뭐라고 써 있어? 뭐야, 그거? 뭐야? 뭐야?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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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시금치 있는데. 심지어 잡채에 시금치가 들어있는데 또 너네 시금치 매니아들이니? 바로 잡았네요. 짱! 자, 행운의 아빠 거 뽑아주시죠. 또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아빠 체육 뽑은 거 아니야? 체육. 체육? 뭐야? 뭐야? 와우 쌈무. 이 아빠 이상한데 이거 여기 쌈무. 시금치 추가됐고 아빠 팀은 쌈무가 추가됐습니다. 밥을 좋아하는 뚜지 밥이 어딨어? 빨리 어딨어 밥? 밥을 찾아라. 밥을 찾아라. 밥이 필요한다. 잡았다. 자, 엄마 주세요. 아니, 뭐예요? 깻잎. 아니 야채를 이렇게 좋아하시나 보죠? 아주 그냥 야채 채소 매니아들이시네. 잠깐, 아이고 좋겠어요. 자 먹어볼게요. 저 네 번째. 얄미워. 뭐야? 저 채소. 뭐예요? 재료 하나 주기. 재료 하나 주기. 아. 아빠 그냥 뭐라고요? 알았어. 뭐 어쩔 수 없지. 그 얍삽하는 순 뭐야 갑자기. 아니 뭐야, 너무 갑자기 태도 돌변 아니야? 그래 난 또 뽑으면 돼. 계란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죠. 뭐예요? 재료 하나 주기. 그럼 생깻잎 가져가. 아 진짜. 와. 왜요? 좀 좋아해봐. 어부. 엄마 팀한테 받은 금산 깻잎과 어묵 볶음입니다. 수아님. 와. 뭐야? 대박. 뭐 왜? 참 기름. 잘했어. 이야. 오. 참치. 자 엄마 팀은 참기름이 추가됐고요. 네. 아빠 팀은 참치가 추가됐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이제 마지막 수자, 대결 이제 수자, 마지막인데요. 수자 꼭 계란 뽑아. 계란 뽑아야지 우리가 비빔밥이 돼. 마지막에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재료 바꾸기. 재료 바꾸기. 뻥.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파! 여기 잡채 시금치가 들어갔을까? 시금치를 주는 거야. 좋았어. 와 진짜 사악하다. 진짜 사악하다.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 가져와야 돼. 안돼! 안돼! 내 참치! 아 진짜? 만족해? 만족해? 안 우리 비빔밥! 하나는 먹고 갔지만 참치는 갖게 됐습니다. 자 아빠팀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깻잎, 시금치, 불닭소스, 쌈무, 어묵볶음, 파! 엄마팀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잡채, 맛살, 참치, 밥, 참기름 비벼보겠습니다. 비벼! 참기름 들어갑니다. 와, 끝났다. 이츠 불닭소스.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안 먹어봐서 몰라. 그만해. 됐나요? 어떻게 먹어 이거? 불닭 소스입니다. 불닭 비빔밥 갑니다. 안녕. 근데 아빠. 쌈무 냄새. 비빔밥은 역시 이렇게 양푼에. 네. 불닭 소스를 먹는 게 최고죠. 쌈무까지 해가지고. 불닭 소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로. 매워. 야, 이 비빔밥 특징 매운 맛은 쌈무가 잡아줘요. 1차적으로.
쌈무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쌈무도 어차피 안 막아도 되는데 참기름 좀 줄까? 아니야 아니야 됐어요. 지금 참기름을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밥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셨나요? 와. 밥 먹으면 만든 요리가 최고로 맛있다. 와 진짜요? 아 매워! 안녕히 계세요! 어, 괜찮아요. 네 안녕! 안녕! 와 맛있게 먹는다.